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막스 플랑크 인구학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수지라고 합니다. 사람이 속해 있는 영장류에서 출산율 패턴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은 한사리라는 주제를 잡았고요. 진화적 맥락에서 한사리가 어떻게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화 인류학은 인류학의 한 분과이고요. 사람의 진화 과정을 이해한다는 거시적인 목적을 갖고 형태적인, 또 유전적인, 생리적인, 행동적인 자료들을 다양하게 이용해서 인간의 진화사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연구 분야입니다.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는 주로 행동, 표현형 특질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의 출산율, 한살이라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과 또 사람이 속해 있는 현생 영장류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답을 하고 있고요. 인류학에서 주로 택하고 있는 방식이 여러 문화들을 서로 비교한다든가 여러 사회들, 집단들, 진화인류학에서는 생물 종간의 비교, 그다음에 여러 인간 집단들의 비교를 통해서 형질의 변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이해하기 위한 비교라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이제 아마도 진화생물학에서 한사리를 연구하는 출발점이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한사리가 있을까? 왜냐하면 종의 번식 성공도, 나아가서 진화적 의미에서의 적합도를 최대화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무조건 오래 살고 무조건 자손을 많이 낳는 것만이 가장 좋은 한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사리를 보이는 종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고요. 바로 거기에서 이제 이 질문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한사리 패턴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현상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이론적인 개념은 바로 상쇄의 관계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하나의 한사리 형질에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 다른 한사리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이런 관계들 때문에 무조건 모든 형질들이 최대화되는 그런 한사리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생태적 조건에 따라 어떤 한사리 형질이 얼만큼 최대화되고 그리고 다른 한사리 형질에서 얼만큼 상쇄가 되는지, 그 관계들이 다른 한사리 패턴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강연에서 잠깐 협력 육아 이야기를 하는데요. Cooperative breeding이라는 말로도 불리고 collective breeding 아니면 뭐 allo-parenting, 사실 학계에서 아직 통일되지 않은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만큼 어떤 계통을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 양상이 다른 현상이기 때문인데요. 협력 육아라는 용어로 그냥 사용을 하겠습니다. 협력 육아라는 이 현상은 곤충에서부터 새, 일부 포유류, 사람을 포함한 종들에서 관찰이 되고 있고요. 곤충 같은 경우는 개미나 일부 벌들에서 번식만 하는 개체들이 있고, 번식을 평생 전혀 하지 않는 개체들이 카스트 관계를 이루어서 한쪽에서 낳은 새끼를 이제 다른 개체들이 돌보는 굉장히 고도의 협력 육아가 이루어지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새들 같은 경우에는 성체에 이른 새끼 새들이 둥지를 떠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둥지를 떠나지 않고 부모가 낳은 형제 자매들이죠. 돌보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냈다가 이제 둥지를 떠나게 되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생태적 조건에 따라서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포유류로 들어오게 되면은 협력 육아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력 육아는 부모 외에 집단 생활을 하면서 다른 개체들이 서로 낳은 새끼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돌봐주지는 않지만 뭐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오랜 시간 끈끈한 관계를 맺으면서 양육을 돕는 식의 협력 육아는 포유류 안에서 드물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고, 그런 점에서 사람이 보이는 협력 육아는 포유류 패턴 안에서는 매우 특별한 케이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부모와 같이 번식 수명을 다한 개체들이 손주들을 돌보는 양육 행동이 관찰되는 것도 매우 특별한 점이고요. 질문 자체를 다르게
바꾸어 보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저출산이라는 현상은 단순히 아이를 안 낳는 것이라기보다는 아이를 낳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한 살이 특징이 영장류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느리고 굉장히 긴 한 살이라고 했는데요. 느리고 긴 양상이 나타나는 지점이 바로 뭐냐면 성체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것입니다. 유년기가 굉장히 긴데요. 이러한 사람의 한 살이 패턴 위에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저출산 현상을 생각해보면 저출산 국가들에서조차도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도는 갖고 있습니다. 선호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그 기회가 원하는 만큼 발현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게 요즘 인구학 연구들에서 많이 밝혀지고 있는 바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안 낳겠다는 생각을 갖고 안 낳는 경우보다는 언젠가는 낳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자원을 획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이 점점 늦어지는데 사람이 생물학적인 종으로서 갖고 있는 생식력의 한계가 있죠.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35세 이후가 되면은 생식력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남성 생식력에 있어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난다는 게 점점 잘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연되는 출산이 결국 아이를 원해도 낳기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물학적으로 고쳐야 한다 아니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생물학적인 종으로서 우리가 자손을 낳고자 하는 의도, 선호가 얼마나 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실제로 이행되는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어떤 생태적인 어려움들을 이제 개체들이 맞닥뜨리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연구했던 현생 영장류 종은 크게 두 종인데요.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 있는 차크마 바분이라는 바분 종 중에 한 종을 연구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이후에 이제 제가 박사 연구는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작은 섬 카요산티아고에 살고 있는 붉은털 원숭이 군집이었습니다. 카요산티아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1950년대에 미국에서 연구 목적으로 만든 섬입니다. 인도에서 이제 300여 마리의 붉은털 원숭이들을 배로 직접 실어와서 섬에 풀어놓게 되죠. 그때부터 시작된 이 군집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원숭이들은 하루 한 번 사료가 조금 제공되는 것 외에는 사람에 의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섬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단 크기는 대략 1000에서 1200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고요. 붉은털 원숭이들의 특징상 그 안에서 한 7~8개의 사회적 집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개체들이 성체가 되어서 태생 집단을 떠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관찰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데 이 섬이라는 조건상 생애사 전반에 걸쳐서 관찰할 수 있다는 최대의 장점이 있고요. 저처럼 인구학적 패턴을 연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동, 원숭이들의 유전적 구성, 행동과 생리적 기전의 관계 등을 연구하는 여러 집단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굉장히 다양한 실험 그리고 관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군집입니다.